지난 주간 이 한 주간에 있었던 사건들 줄 좀 통해서 은혜 받기 원하는데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부터 28장에서 21장부터 27장까지가 이 고난 주간 이루어진 일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의 한 4분의 1 정도, 4분의 1의 기록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4일, 5일 동안에 이루어진 일을 이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성경에 제일 많이 기록했어요. 그게 제일 중요한 주간이죠. 그래서 오늘 지금 22장의 내용을 보면 화요일 날 정도 하신 말씀을 보는데 여기서 천국은 마치 혼인 잔치한 인구 같다. 그래서 이제 혼인 오소서 그래서 자기 아들을 위해서 아들이 예수님이죠. 우리가 혼인잔치에 참석한 내용이 됩니다. 오소서 돌아. 근데 먼저 청한 사람들 오지 않았다는 것은 유대인들을 말하고 이제 혼인잔치에 초청을 먼저 보내고 오라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오지 않았어요. 유대인들이 예수를 안 믿는다는 거죠. 4절에 이제 사거리길에 가가지고 만난 데로 오라. 이게 이제 이방의 전도예요. 누구나 오라. 그래가지고 이제 데려왔는데 문제는 이제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있어. 그 중에서도 예복, 혼인 예복, 예복을 입지 않았다. 그랬을 때에 12절부터 14절, 이거 12절부터 14절, 시작. 이제 친구의 어짜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밖 어두운 데에 내든지라 거기 슬피 울며 이를 가르게 되리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대 태감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얼마나 무서운 얘기지. 지금 교회에 이렇게 들어와 다녀도 예복 준비됐냐고 물어봐요. 예복. 예복이 뭘까? 예복이 지금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믿음으로 반응하는 이 삶. 삶.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두 번째 믿음, 세 번째 삶. 세 개로 딱 날아와서 보세요. 예복이 뭐냐면 행실이에요. 행실. 삶이 없어. 그냥 왔다 갔다 하지 가짜예요. 쭉정이 알곡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결국 예복이 없어요. 교회 다녀도 예복이 없다니까. 지금 예복 안 입고 다니는 사람 많아요. 사대교회는 흰옷 입은 사람 몇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사대교회 성도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흰옷이 몇 사람이래요. 예복이 어떻게 예복을 입는 겁니까? 드레스를 맞춰서 어떻게 입는 것일까? 해답이 계시록 19장 봐보세요. 요한계시록 19장. 19장 8절. 요한계시록 19장 8절. 자, 17절부터 8절을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드리세. 어린이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고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옷을 입도록 하였으니 이 세마옷은 성도 오랜 행실이로다. 지금 여기가 뭐냐면 이제 혼인 휴거 돼가지고 애복 입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러면서 9절에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 혼인자제 청함을 받은 자는 복이 있다. 혼인자제 나왔잖아요. 계시록에. 근데 깨끗한 세마포 옷이 애복인데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답답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행함을 얘기하고 있어요. 아니 믿음으로 천국한테 행함 얘기합니까? 행함에 오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잖아요. 가짜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받았어요. 믿음으로 받았다면 진짜 믿으면 삶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근데 믿음으로 받는데 믿음이 진짜 아니기 때문에 삶이 없어요. 행동은 안 나타나지 않아.
여기 주차장을 파면 아주 다이아몬드 금덩어리가 100조짜리가 나온대요. 확실해. 진짜라니까. 팔까 안 팔까? 파죠. 100조 다이아몬드 나오는데 안 파? 좀 파기 좀 힘들다고 안 파겠어요? 확실하면 하죠. 그게 확실히 믿어지니까 행동을 옮기겠죠. 근데 그런 믿음도 없고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안 해요. 아니, 천국을 진짜 들어간다고 생각할 때 100조 다이아몬드하고 비교돼요? 천국 가냐 못 가냐가 결정난다니까? 근데 다 간대. 이 가짜 보고. 이제 천국 가면 누가 책임져요? 누가 책임지냐고. 어떻게요?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큰일 날 일인데 지금. 그래서 소경이 소경다면 둘 다 구덩이 빠진다. 영적 소경들아. 자, 오늘 지금 예복을 잘 준비. 지금 번을 믿음으로 반응한 뭐 사함을 어쩌라고 어쩌라고. 나는 여러분들 진짜 만들려고 지금 하는 거예요. 진짜 말씀으로. 예복이 없어요. 예복이. 예복 준비 안 했다니까요. 어떻게 준비하냐고요? 오늘 행실이 있어야지. 행실이. 근데 이제 행실을 성령으로 하지 않는 행실은 또 가짜입니다. 지금 윤리 도덕 얘기를 너무 강조해도 안 돼요. 도덕 윤리가 따라오는 거지. 저는 하나님의 생명을 줘야 돼요. 하나님 만나야 돼. 변화돼야 돼. 하나님 안 만나고 하는 신앙은 율법주의로 가요. 또 아무리 행동 강해봐야 안 돼. 내 마음이 모르나지 않는데 주님 안 만났는데 어떻게 세상 거 버려요? 못 버려요. 만나버리면 버리지 말아야 해도 버릴 건데. 교회는 여러분 만나게, 예수님 만나게 하는 거요. 말씀 깨닫게 하고 기도해야 만나. 절대 못 만납니다. 영적 신앙 가져라. 맨날 뭐 혼을 깨뜨려라. 영어 신앙 되라. 그 얘기가 그 얘기야 지금 이게. 예복 준비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도 율법주의자들, 종교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문제였어요. 아브라함의 자손, 이 돌 갖고 나보는 자손 되겠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그 혈통에 의해 정과할 줄 알고 세례왕이 독사자 했더라. 회개합당한 열매 맺어. 열매 뭡니까? 두 벌에서 한 분이 죽어. 군병들도 강포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고 세리들은 너희 받는 요로 적하느라고 너무 세금 많이 뜯어먹지 말고 사함을 회개에 합당한 우리 회개하거든요. 뭘 회개냐? 입술로만. 사함이 없어. 회개도 열매가 없는데 이 도사자였더라. 그 당시 바리새인들이 성경 달달다 외웠는데 사함은 절대 안 바꿔졌어요. 지금도요 성경 아무래도 안 바꿔집니다. 공부하고 안 되더라고. 얼마나 설교 많이 들었습니까? 모릅니까? 아주 귀만 가져갔고 근데 안 바꿔져. 이래서 고민을 하고 왜 안 바꿔질까? 욕심 때문에. 뭐 때문에? 세상 건 안 버려. 안 버립니다. 자, 밭을 보화를 발견했어요. 자기 소유를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했는데 자기 소유를 팔아 그 밭을 사는데 그 자기는 괜히 세상권 명예, 욕심, 돈 그대로 갖고 그 밭, 네 소유를 팔아서 그 밭을 사라. 보화를 발견했으면 네 소유는 죽어도 못 팔아.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따라가야 된 것이 삶인데 십자가 지고 따라가기는 싫어요. 믿기만 하고 싶다니까요. 믿기만, 천국만 보내주라니까요. 이 땅에 잘 되고 정토 잘 되고. 근데 하나가 재물 두 개 겸해 생기지 못하는데 이상인 건 막인데 이걸 재물 못 버려요. 그러니 어찌냐고요. 근데 어떻게 버립니까? 그래서 우리가 삶이 안 돼서 그러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마태복음 22장 바로 앞에 내용도 그래요. 지금 자 21장에 보면 두 아들이 나와요. 그래서 28절에 두 아들이 있는데 포도원에 가라. 가겠다. 나중에 둘째가 나 후에 뉘우쳐 갔다. 31절에
너희들은 못 간데 새 창기들은 간다. 새 창기 지옥 너희들은 못 가. 예, 그러면서 바리새인 신앙. 세례 창기는 회개해 왔고 너희들은 회개 안 했다는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 또 포도원의 비유도 그런 얘기입니다. 예, 결국은 예, 21장 43절 읽어봐. 43절 시작.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 열매 있는 백성이 받으리라. 유대인들이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 예. 사실 건축가 버린 돌이 모퉁이 머리띠 되나니 예수님이 건축 버린 돌이거든요. 너희들이 버린 내 돌이 내가 모퉁이 돌이 된다.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되는데 이걸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예,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된다. 이건 것 없느냐. 이미 예언된 대로 너희들 꼭 그러고 있다. 눈이 어두워가지고. 그러니까 그때의 얘기나 지금 이제 문제는 그래. 그때 유대인들에게 경고했던 것이 지금 현대 교회 얘기하고 있거든. 똑같아. 예언은 똑같아. 예언은 꼭 중복 예언이 나옵니다. 자, 예루살렘 멸망해 갖고 티도 장군 완전 멸망시키고 그다음에 예수님 마지막 세림 오고 항상 자 노아 홍수 심판 딱 주고 무지개 주고 앞으로 불심판이 있다. 또 소돔과 고모라 불심판 내리고 앞으로 이런 심판이 온다. 다 한 번씩 꼭 하나님이 그 샘플 값 주고 이런다. 하나님 맺힐 때도 절대 그냥 꼭 경고로 먼저 하고 경고해요. 꿈으로도 말하기도 하고 말씀 말합니다. 그래도 거짓 부리면 그때 맞아. 그러니까 지금도 자꾸 조금 남았거든요. 지금 조금 남은 이 기간에 어떻게 할까? 조금 남은 우리 얼마 삽니까? 우리가 조금 남은 생에서 좀 그래도 좀 이제 잘해갖고 천국 좀 잘 가자. 저는 여러분 천국 잘 가기 위한 목표뿐이에요. 절 다른 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 당시도 유대인들이 고집무리 부르고 지금도 현대 교회들이 고집무리 부르고 안 들어. 내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제림 올 때 믿음이 식어져. 믿음이 식어져. 기도가 식어져. 몇 년 전에 우리 교회가 기도원 300용사를 모집했어요. 그때 300 몇십 명이 나왔어. 300 몇십 명. 근데 이번에 핸드폰을 보니까 이제 지금 독수리 하신 분들하고 한 끼도 하신 분들 먼저 좀 하신 분이 있어요 지금. 여기 한 100명 나왔어요. 아, 세상에. 그때 핸드폰 안 하고도 한 시간 하겠다 했는데 이게 뭔가 다 이렇게 믿음이 식어졌을까. 그전에 사정사정 해갖고도 100명. 물론 이것도 감사하죠. 그리고 다 바쁘고 힘들어요. 뭐 저녁에 집에서 피곤하고 가족과 함께 TV 못 봅니다. TV 못 봐야 하기 위해서거든요. 그래야 뭔가 사니까. 그러면 영이 죽으니까. 이거라도 되게 잘해갖고 하신 분이라도 이제 열매 맺고 재밌으면 이제 나머지 아이고 참 은혜가 된다고 뭐 이제 더 가입을 하겠지만은 제가 말한 것은 핸드폰 다 막 하나 강요 것도 아니고 아 내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못하다가 세상에 좋고 TV 좋고 그냥 직장 생활 바빠 보다 전부 생활하기 바빠요. 복잡해요. 근데 목사님 너무 그냥 그렇게 모르니까 힘들어요. 그냥 좀 잘한다고 하셔야 될 것인데. 잘한다고, 물론 잘한다고 하죠. 근데 저는 기준을 어디 보냐면 여기 봐. 자, 22장 다시 보세요. 44절. 22분만 14절 다시 시작. 청함을 받은 자는 많대, 대감을 입은 자는 적은. 이게 무슨 거예요? 초청을 받았어요. 청함 받은 자는 그 중에서 고른 사람은 작다는 거예요. 넓은 게 한 사람 많고 좁은 게 작다는 거예요. 그러니 점수가 쉽지도 않는데 서울대 들어가려면 수능 360분 그래서 맞아야 되는데 300점이면 된다고 계속 걱정 말하고 놀아라 했고 이제 떨어지면 누가 책임이라고. 그거예요.
불안을 주는 게 아니에요. 근데 신앙은 어차피요 그냥 기도하고 말씀 살아본 거 있잖아요. 편합니다. 더 잘 돼요. 오히려 즐겨요. 재밌어. 기도 헐락말락한데 더 힘들어요. 세상에 한 발 걸치고 있으면 더 오히려 왔다 갔다 더 범인합니다. 여기 와서 그렇고 어쩌게 될까 항상 마음이 안 편해. 그런데 일을 해버린 거 편하지. 오히려 이왕이면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뭐 배가 너희 마음에 쉼 먹고 짐이 가벼워지고 오히려 차라리 지기를요 딱 접으려야 되거든. 지게 뜨면 오히려 흔들려가 안 돼요. 할 때 해버린 게 낫지. 근데 신앙생활 좋아요. 한 시간 기도 몇 시간 기도 시간처럼 재밌네. 지금 어디 갔어? 나는 기도 시간 제일 재밌대. 성경 읽는 게 재밌고 설교 시간 제일 재밌고 뭐 아니 유양이면 즐겨. 수영하면 수영 즐겨요. 아, 운동하는 사람 재밌어하고 해요. 탁구시나 즐기고 앉았어요. 신앙생활 즐깁시다. 아멘. 아니 예수님하고 사랑하고 기도한다는데 뭐 힘들어요? 기도 시간 재밌는 거지? 아 그럼 뭐 아, 이 땅에 복받고 마음도 평안하고 내 자녀 잘 되고 하늘의 면류관도 있고 기도 한 시간도 깨 있었더냐? 한 시간도 기도 못 하고 애복 준비됐어. 애복 준비는 행실인데 행실 회개입니다. 합당한 열매 맺고 열매 맺고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너희는 빼앗기고 근데 유대인들 못 가고 이방인들 구원받는다. 열매로 보자. 전도했니? 전도 전에요 사랑이 있으면 회개합당한 열매 성의 아홉 가지 열매 빛의 열매 그 모습을 보면 따라와야 돼. 전도 즐겨야 돼요. 이 세상에 즐기면서 하는 사람은 못 해봅니다. 재밌어 갖고 한 사람 어떻게 해봐. 억지로 한 사람은 절대 내가 즐기면서 한다. 기도 시간을 즐기고 이렇게 좋은 것인데 아니 주님 만나고 대화하는데 신부가 신랑 만나는 시간인데 그것이 부담돼? 연애한 시간이? 또 만나고 싶어야지. 이보다 더 좋은 거 없어요. 저는 단지 그 눈을 열어주기 위해서 애쓸 뿐이고 저도 몸부림쳐서 애를 써 그냥.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가는 거예요. 너무 힘들게, 너무 그냥 조여 짜고, 뭐 맨날 오라고, 뭐 여쭈고, 뭐 자꾸. 아니, 정신살란해서 못 사겠네. 아이고, 뭐, 가만히 있으면요, 재미없어요. 똑같은 떠오르요. 똑같이. 그 전에 우리 교회가 연합아파트 운행을, 여기도 여기 입주할 때 운행을 시켰거든요. 버스 기사가요, 그 못 주고 여기 왔다 갔다 하더니, 못 견디고 그때. 아니 뭘 왔다 갔다 돌아야 되니 여기 근무지 여기 왔다 갔다 하니까요 운전하기 너무 힘들어. 재미 하나도 없었거든. 똑같은 곳에 왔다 갔다 하니까 아 그러구나. 근데요 차라리 운전 멀리 돌아다녀야 차라리 되는데 그 좁은 공간 뺀 돌아다니면 재미가 없어. 못 오겠대. 운전 못 오겠대. 질려갖고 못 오겠대.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교회 가만히 놔두면 좋을 것 같아요. 오후 2시기도 하고 또 뭐도 하고 뭐또 디포티도 하고 왔다 갔다 세미나도 하고. 근데 이 양이면 누구 위해서가 나 위해서구나. 그러면 괜찮아요. 공부하라고 고생 공부하라고 말하면 힘들어. 아이고 이 새끼야 너 1년이 네 인생 운명 결정난다. 해야 못 알아먹어. 얼마나 깎아먹었어. 그래서 우리가 결론은 사랑입니다. 사랑하면 재밌어요. 즐겨요. 사랑해야 돼. 주님 사랑하시고 그래서 이런 말씀 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결국은 그것이 애복이에요. 너 살기 위해서 나 살기 위해서. 애복 준비 잘해서 나빠 볼 때 들려가시고 첫째 부활에 참여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